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가을 찾아오면 가을 느낌 폴폴 나게 가을 아우터 하나만 있어도 좀 든든한데요. 아무래도 봄 가을 시즌이 길지 않다 보니 간절기 아우터 많이 구매하시진 않으시되 좀 현명한 소비하려면 자주 손에 가는 내 옷장 제품들과 잘 어울리는 걸로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적당한 두께감의 간절기 아우템들 대량 리뷰 우르르르 다양한 스타일의 아우터 준비했으니까요. 키미픽 간절기 아우터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는 엘무드의 트러커 스톤 워시드 가디건 자켓입니다. 코튼백 부드러우면서도 매트한 원단감이고 전체 스톤 탈색 워싱이 들어간 빈티지하게 잘 빠진 컬러감 예술이에요. 촥 감기는 편한 스타일의 아우터로 니트 활용해줘도 되거든요. 클래식 트러커 자켓을 베이스로 적당히 여유있는 실루엣에 엘무드 특유의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으로 다리 길이 챙겨주죠. 양쪽으로 사선 포켓이 있고 가슴 쪽에 육은 페이크다. 니트기의 안쪽 봉제까지 확인을 했는데 다시 봉제까지 착용감 굉장히 편안하죠. 총 3가지 컬러로 휘뚤마들 입기 좋을 다크 그레이 컬러와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은 포도 컬러 제 눈에 입어보였습니다. 데님과 매칭해서 무난하지만 니트 아우터가 포인트를 주는 코디도 예쁠 것 같고요. 포도 컬러감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무채색 가주시면 쉽게 포인트 컬러를 코디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노은의 워시드 트러커 자켓입니다. 팝업 갔다가 입어보고 반한 제품. 코튼백 매트하면서도 부드러운 터치감에 가먼트 워싱까지 더해졌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 가장 얇은 두께감으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요맘때 활용하기 딱 좋은 가벼운 두께감입니다. 넉넉한 실루엣에 이너 슬쩍 빼입기 좋은 적당한 기장감으로 밑단 조이는 아우터 싫어하셨던 분들 이거 딱이네요. 앞쪽으로 커다란 입체 포켓이 착용 시 더욱 풍성한 느낌 주고 특히 둥글게 떨어진 이 포켓 라인 너무 귀엽잖아. 이 포켓이 포인트라고. 그리고 너무 심심하지 않도록 소매 쪽에 지퍼 디테일이 있습니다. 총 두 가지 컬러로 휘뚤마뚤 코디하기엔 확실히 블랙이 편하겠지만 포인트 컬러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 하면 와인 추천드릴게요. 와인 예뻤어. 두 컬러 모두 워싱감 은은하게 돌아주기 때문에 워싱감 있는 팬츠랑 함께 빈티지함 살려서 활용하기 좋고 밝은 컬러의 데님 위에 툭 얹어주면 감성 있는 캐주얼 코디 끝.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아르반의 썰파 다잉코튼 밀리터리 아노락입니다. 코튼백 매트한 터치감에 탄탄한 느낌의 원단감으로 직접 염생을 하고 후가공을 거쳐 빈티지한 색감이 매력적이에요. 전체적으로 넉넉한 사이즈에 기장감도 적당한데 밑단의 스트링과 사이드 어저스트도 있어서 실루엣 조절 가능합니다. 요런 건 특히 레이어링할 때 입기 딱 좋겠더라고. 소매 라인에는 다트 디테일이 있어서 좀 더 동그란 실루엣 떨어지고 소매 밑단에는 스냅 버튼도 있어서 조절도 가능해요. 요 지퍼 슬라이드에 있는 비즈와 끈장식으로 귀여운 포인트를 주는데 앞쪽 포켓은 사이드 라인을 따라 히든으로 들어갔어요. 총 두 가지 컬러로 캐주얼하게 살짝 더 빈티지하게 입어보겠다 하신다면 페이디드 카키. 평상시에 좀 휘뚤마뚤하기 좋은 컬러는 시멘트 블랙. 아노락은 슬쩍 이너 보여주는 재미가 있죠. 체크 셔츠를 이너로 활용해 카라 슬쩍 보여주면서 포인트 줘도 좋을 것 같고 스트라이프 티를 활용해서 센스 있는 꾸안꾸 코디도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아트이펙트의 힐사이드 워크 자켓입니다. 코튼백 부드럽고 매트한 터치감에 탄탄한 원단감. 가먼트 다잉을 해줘서 빈티지한 색감이 워크 자켓 특유의 러프함과 잘 어울립니다. 전체적으로 아트이펙트 팝업에 가서 느꼈던 점은 아, 워싱감 예쁘게 빠졌다. 가을에 입기 적당한 두께감이고 여유있는 실루엣에 크롭한 기장감이라 다리 길이 생겨주며 다양한 이너 위에 걸치기 좋았습니다. 밑단에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냅이 있어 사이즈 조절 가능하고 살짝 각이 잡혀 체형보완도 좋고요. 깔끔한 워크 자켓 디자인에 코듀로이 카라 색까지.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시즌 워크 자켓을 산다면 요거 살 것 같네요. 총 다섯 가지 컬러로 빈티지함이 잘 느껴지는 머드 컬러와 휘뚤마뚤 활용하기 좋은 페이디드 차콜. 둘 다 예뻤어요. 워싱감 있는 데님 팬츠와 매칭해서 워크 자켓 러프함 살려주는 상남자 캐주얼 코디. 깔끔한 느낌. 치노 팬츠와 셔츠 위에 걸쳐주면 담백한 느낌으로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247 시리즈의 레더 프렌치 워크 자켓입니다. 비건 레더인데 너무 잘 나왔어. 가격도 잘 나왔어. 자연스러운 텍스처의 비건 레더로 부드럽고 촉촉한 터치감에 트윌 소재의 안감 역시 부드럽게 착 감기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살짝의 중량감이 느껴지는 적당한 두께로 선선한 날씨에 활용하기 딱 좋아요. 여유롭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기장품 모두 적당히 널널해서 다양한 이너 활용해서 레이어링하기 좋습니다. 워싱을 돌려서 너무 새 것 같지 않은 느낌. 살짝 빈티지한 레더 느낌이 나줘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프렌치 워크 자켓 특유의 포켓 디테일들과 버튼도 천연 솥불 단추. 247 시리즈는 제 주변 친구들 다 입어보면 만족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있었으면 참 좋겠을 브랜드?
총 두 가지 컬러로 빈티지한 워싱 가죽 질감 느껴보고 싶다면 다크브라운. 평소 깔끔한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랙 추천드릴게요. 묵직함이 느껴지는 생지데님 매치에서 클래식 캐주얼 코디 연출하면 남성미 너무 뿜뿜. 셔츠나 니트 위에 얹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레이어링 해주는 깔끔한 룩 연출해도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마지막은 다이브인의 파카입니다. 몰스킨이 떠오르는 부드러운 터치감에 전체적으로 워싱이 들어가서 히끗히끗 원단감 자체가 좀 예쁘더라고요. 충정자 없는 적당한 두께감이라 간절기에 툭 걸치고 나가기 좋고 전체적으로 넉넉한 핏감에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기장감도 적당했어요. 소매 쫀쫀한 밴딩과 팔 뒤쪽 다트 라인이 있어서 둥글게 떨어지는 전체적인 핏감, 팔 라인 예뻐. 지퍼부터 스냅 단추까지 블랙 컬러로 통일감이 있지만 가슴 부분의 절개 라인과 포켓 스냅 디테일로 심심하지 않은 느낌. 허리 사이드 조절도 할 수 있어. 기능도 기능이지만 무심하게 툭 들어간 메탈 버튼이 남자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블랙 단일 컬러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생지네님과 매칭하는 파카 정말 매력있거든요. 그리고 넉넉한 핏감이라 편한 느낌의 후드 위에 걸쳐주시면 코디가 풍성해져 꾸안꾸 느낌 제대로 낼 수 있어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가을을 알리는 컨텐츠 가을 아우터 대량 리뷰 우르르 준비해봤는데요. 확실히 FW 시즌 다가오니까 다양한 제품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 추천 제품들 다양한 스타일이니까 입어보셔야죠. 오늘도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예쁜 신상 FW 아이템들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니트가 좋아야지!